겨울밤 유독 신경 쓰이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치매, 뇌졸중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이것의 정체. 본인도 괴롭고 옆 사람은 더 괴로운 코골이. 오늘은 이 코골이와 관련된 소문을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심한 코골이로 종종 난감한 상황을 겪는다는 권형남 씨.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돌아서 자면 코를 안 곤다. 뭐 베개를 높이 자면 코를 안 곤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도 다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고민하는 요소입니다.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각방을 써야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쓰인다는 코골이. 최근에 알게 된 이 방법만큼 좋은 대안도 없다고요. 코골이를 방지하는 용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이제 방지라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사용법도 꽤 간편해서 이젠 저절로 손이 간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서 쉽게 못 뺄 수 있도록. 잘 빠지지 않도록 콧속 깊숙이 넣으면 비강이 넓게 확장되는 원리 같은 걸립니다. 경우에는 이제 코로 숨을 쉬게끔 만드는 장치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테이프 같지만 쓰임새는 확실한 코골이 방지 용품.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근데 아무래도 코로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줘서 이제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연예인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이 돼? 테이프를 두 개 붙이는 거 근데 그 영상 보니까 병원에서 그걸 그렇게 시음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코를 안 본대.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입으로 호흡하지 않기 위한 고군분투.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은 해외에서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더욱 신기한 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아졌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해본다는 수상한 방법들. 조회수만 봐도 대단한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떨리는 소리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다 붙여줌으로써 코로만 숨을 쉬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코골이도 좀 줄어들고 본인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들의 보고들이 있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테이프를 붙이고 잤더니 호흡장애도 코골이도 유의미하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용품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코골이 정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잠든 상태인데요. 자,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음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이제 테이프 차례죠. 실례 좀 할게요. 테이프로 입만 막았을 뿐인데 정말 증상이 개선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시내 번화가의 교통소음과 비슷했던 80dB이 50dB로 줄었는데 이거 뜬 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콧구멍부터 목젖 윗부분을 넓혀서 코골이를 줄여준다는 도구. 이 역시 소음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코를 지나면서 가스작용과 습윤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습도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가 제대로 되고 부강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입마름이나 그런 문제가 비강호흡이 더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코골이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데요. 얼핏 봐도 불규칙한 호흡, 코골이 방지 용품이 등장한 이유죠. 그런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준 걸 보고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 바로 확인해보죠. 겉으로 들리는 소리는 좀 줄 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주무실 때 그 소리보다는 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냐. 누워서 주무시다 보면 혀도 뒤로 누구나 처지게 되고 입천장도 처지게 되는데 코골이가 심해지면 소리는 둘째치고 호흡이 문제인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코골이 방지 용품은 없다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
실제로 호흡이 얕아지고 멈춰지고 그다음에 산소가 떨어지고 자주 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테이프와 비강 확장기는 그 이름처럼 비강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비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막지 못한다는 거죠.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위식도 역류증도 더 오는 걸로 돼 있고 야간뇨도 생기고 우울증도 함께 많이 호소합니다.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장애가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심각하게는 수면 중에 급사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턱대고 입을 막는 테이프도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 목 주변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비대해져서 숨쉬는 길을 좁아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코골이와 무호흡증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코골이는 코나 그 구조랑도 연관이 있지만 이제 무호흡증은 목젖이나 이런 혀까지에 관련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골이만 사라진다고 해서 이제 무호흡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이제 보조적인 거는 진짜로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제 근본적인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는 이제 도움이 되진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치료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좀 비만하시다 하면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시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에서는 조금 더 코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증상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다면 코골이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